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약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저한테 리퀘스트를 주셨는데 미처 하지 못했던, 마치 숙제가 밀려있던 학생의 기분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오스쿨 몽골리안 힙합이 될 거예요. 닉지의 챔프입니다. 피처링 워프이즘이 했고요. 여기도 워프이즘이 있고요. 2017년에 업로드된, 예, 4년 전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높죠? 250만이 현재 넘어가고 있고, 구독자분들 말씀으로는 빅지와 그 당시에 같은 레이블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워프이즘과 이렇게 협업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제가 생각했던 빅지의 아이덴티티가, 저는 이 비디오가 너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빅지라는 래퍼는 미국으로 치면은 링로스의 영향을 받은 래퍼인 것 같아요. 음악적인 컨셉이나 풍모 자체도 자신을 어떻게 보면 버스 혹은 킹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 빅지의 레이블 리얼이라고 하죠, 약간은 그거를 메이뱅 뮤직? MMG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빅지가 링로스면 워프이즘은 밍밀이 되겠죠. 뭔가 이런 버스 같은 캐릭터를 주는 그 나라의 힙합 아티스트가 있다면은 그 래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 나라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힙합으로서의 어떤 무게감도 지키고, 힙합이 가지고 있는 품위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올곧이 허스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사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가사라서 뭐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막 끝까지 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동안 봤었다가 지금에서야 조금 진지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제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링로스를 좋아하는 팬이기 때문에 아마 빅지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빅지와 워프이즘이 함께한 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like trap sounds. Lex Luger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 있죠. Microwave Made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낮은 BPM에 이렇게 무거운 래핑 있잖아. 이건 진짜 링로스가 랩을 해도 멋있겠다. 이러면서. 오. 이런 비트는 좀 여유롭게 플로우를 뱉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 확실히 진짜 빅지 옆에 있으니까 밍밀 같아 보인다. 워프이즘이. 맞아. 바로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왜 밍밀도 막 하이톤으로 막 미친 듯이 질주하는 듯한 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지 같은 경우는 좀 무겁고 느리지만 좀 무게감 있는 벌스를 들려주면, 이렇게 또 워프이즘 같은 경우는 질주하는 듯한 느낌으로 또 벌스를 들려줘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런 곡이야말로 마이바흐에 잘 어울리는 음악 아닙니까? 딱 S클래스 메이백이야, 메이백. 뮤비 멋있게 찍었다. 지금 봐도 멋있네. 그렇지, 이런 거지. 저는 이런 비트였다면은
오히려 저는 워프리즘보다 빅지의 벌스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 진짜 챔프고 왕이고 내가 벗으면은 그만큼의 어떤 풍모가 느껴지는 벌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좋다. 목소리도 이런 비트에 안 어울릴 수가 없는 목소리야. 야,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4년이 지났는데 지금 들어도 되게 좋다 이거. 야, 무슨 비기 같아 비기. 후. 나는 이런 곡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저도 음악을 편견 없이 들으려고 하는데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 랩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곡들이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많겠죠. 감성적이고 저는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힙합은 힙합 다웠으면 좋겠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멋이 느껴지는데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힙합은 그 날것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바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 신발들도 그 당시 유행했던 거야. 다 뭐 졸던 4, 버사치 슈즈 이런 것들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비트 초이스를 잘한 거야. 빅지에게 최적화된 거야. 제가 봤을 때. 그치. 조던 4를 신을 때는 또 저렇게 조던 마크가 있는 택을 또 떼지 않고 걸어야 또 힙합이죠. 오, 잘 봤습니다. 저는 이 곡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링로스의 팬이기 때문에. 링로스처럼 뭔가 장엄하고 거창한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 이 곡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는 BMF라든가 I'm Not a Star 같은 곡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그 곡들을 운동하면서 굉장히 즐겨 듣는 아직도 그걸 듣고 있는데 한국에는 도끼가 한국 힙합의 대중성과 타협하지 않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래퍼이자 또 레이블의 수장 버스였어요. 도끼도 약간 그런 캐릭터를 자신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링 로스처럼 진짜 타협하지 않고도 그냥 힙합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존재가 도끼였기 때문에 이제 몽골로 가면 빅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죠. 내가 버스다. 나는 뭐 타협하지 않고 진짜 허슬 해가지고 난 여기까지 왔다. 내 음악은 차트에서 사랑받진 않지만 거리에서 사랑받는다는 그런 마인드로 힙합 음악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정상의 자리까지 간 약간 그런 것들을 래퍼들이 꿈꾸잖아요. 물론 차트에 들어가면 더 좋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면서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곡이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가 이런 곡들이 좀 자신을 진짜 리얼 버스로 생각하게끔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저는 이런 곡 들으면 동기부여도 받고 멋있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4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곡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